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 와우 와우 우리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야기는 시작하겠어요. 다윗은 나이 70이 되어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게 되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불렀답니다. 솔로몬 어서 오너라.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려고 한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잘 지켜 행하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네가 무슨 일이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솔로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네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 요압 장군이요? 그래, 요압. 바로 요압에 대해서 네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 아브넬과 아마사 알고 있지? 아브넬 장군과 아마사 장군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 얘기 잘 들어. 바로 아브넬은 바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장군이었어. 그가 이제 이스보셋에 떠나 나에게 왔단다. 그리고 그는 이미 내 부하가 되려고 말을 했었지. 그때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간 후에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왜 아브넬이 왔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분명히 얘기했단다. 요압 장군, 아브넬은 이미 우리 편이니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아니, 그런데 그런 요압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 적군이라 그러더군. 내가 그랬지, 적군이 아니야. 그는 바로 우리 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그를 요압 장군이 죽였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나에게 거짓으로 말했어. 솔로몬 잘 들어라. 요압이 물론 이 나라를 세우는 큰 공을 세웠지만 내가 죽은 후에 요압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너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거야. 그러니 요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 또한 아마사는 바로 내 중직한 장군이었지. 반란이 있어 내가 그를 보냈어. 반란을 잘 마무리하고 오라고. 물론 나는 아마사 장군을 훌륭한 장군으로 생각했지. 아버님, 저도 아마사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 틀림없어. 그런데 바로 그 요압이 내가 아마사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그한테 가서 그를 또한 죽였단다. 네? 아니 아버지, 아마사는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솔로몬 잘 들어라. 그것은 바로
요압이 꾸며낸 일이야. 그러니 일을 잘 네가 듣고 있다가 요압 장군에게 확실하게 벌을 내려야 해. 알았느냐? 예, 알았습니다. 솔로몬, 솔로몬,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은 너는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크게 크게 만들어 주실 거야.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시므이가 바로 내가 도망갈 때 그가 나를 저주하였던 사람이야. 시므이가 만약에 너한테 와서 또 엉뚱한 말을 하면은 시므이를 또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 나한테는 그렇게도 괜찮지만 너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자, 내가 한 얘기는 다 잘 기억해둬라. 예비가, 예비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내가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다 말을 했으니 솔로몬, 내 말을 기억해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솔로몬. 아버지, 여봐라, 여봐라, 어서 어서 이어나라. 아버지, 솔로몬, 오라고 하지 마라. 오라고 하지 마.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자, 이 예배를 위하여 찬송가 하나 불러라. 아버지, 어서.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나의 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 하나님 말씀.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준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답니다. 어린 여러분, 잘 들었나요?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어린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안길 수 있나요?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윗에게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와우 와우 우유와유.